지금 여긴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저쪽 나가는 것 같은데? 느낌상? 배수가 일로 나갈 것 같은데. 잠깐만. 관로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러니까 혹시 쓰레기 봉투 하나 있으면. 와. 야, 이거는 그냥 밀려 나왔다. 야, 와. 기름 봐. 큰 거, 아니요, 큰 필요 없고. 아니요, 20m, 20m. 예. 네. 잠깐만. 아니, 어디 나가는 데가 있어. 아. 잠깐만. 깊은데? 잠깐만, 깊어, 생각보다 깊어. 예. 네. 잠깐만. 갈루통국이 혹시 갖고 싶어? 예. 하, 고아보스가 계속 터져가지고, 하, 2분의 1로 그냥 임시 방편 해놨어. 하. 기름때 미끄러워서 안 잡힌다. 야씨. 나가는 데가 아니,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배가 특이하다. 나. 어디가?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일로 나가네, 일로. 어우, 떴다. 이거 봐. 와. 왜 이렇게 냈을까?
시메누리인데. 화장실 물 틀어놨나 지금? 싱크대도 틀어. 싱크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물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얘가 아래로 있어야 되는데 위로. 두 번째 문제가 여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시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사를 처음에 잘못.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를 이게 지방이 꺼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하여튼 공사를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됐는데. 자 보시면 이제 나가는 쪽 볼게요. 나가는 쪽 살짝 다녔거든요. 아 이게 이제 나가는 쪽이에요. 보시면. 네. 쭉 나와요. 근데 아셔야죠. 옛날만 빼주면 막힐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 현명한 방법은
사실 수냉 펌프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 건 가격 얼마 정도? 수냉 펌프 고 한번 설비 배관 설비 하시는 분들 하시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다가 하나 놓고 전기는 여기 보일러실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전기 따오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아마 뚜껑을 덮어야 될 거예요. 덮고 요거를 놓지 않아요. 왜냐면 그 수냉 펌프 뽑아버린 거를 여기다 이제 심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달 것도 아예 안 한 게.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지금 레벨을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얘 레벨을 맞추려면 저기부터 다시 와야 돼요. 저 끝에서 다시 와야 돼요. 중간에서 맞춘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얘랑 얘랑 이미 지금 갭 차이가 900 차이가 이만큼 차이 나요. 그러면 저기서 맞추려면 그냥 한참 내려가야 돼요. 네. 그것도 방법이고. 네. 근데 분명히 제가 생각한 건데 여기 예전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만든 것 같아요. 차도 막히니까. 예. 원인을 찾으려고 잘랐을 수도. 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만든 거. 왜냐면 이게 정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아시잖아요. 이거 바켓으로 만든 거예요. 바켓으로 해서 넣은 거 보면, 예, 그랬을 거예요.